안녕하세요. 화기사입니다. 자, 이 차량은 볼보 EW 140입니다. 이 전화반 전기 두 개 제가 이제 방금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. 보시면 이런 플러스 플러스에만 연결합니다. 하나 이 플러스지요.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연결합니다. 그 듣기는 확실히 해주고요, 듣기. 이렇게 설치를 한 개씩, 각각 한 개씩 설치를 하고, 혹시라도 양면택 붙이고도 혹시는 모르니까, 제가 이 고무밴드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. 골삭기는 아무래도 충격이 있다 보니까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고정을 했습니다. 제가 이래가지고 타면서, 이게 어떤 또 변화가, 볼보에 또 어떤 변화가 오는지, 제가 이걸 하나 또 타면서 한개한개한 개. 안녕하세요, 마기사입니다. 지금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EW142 통유입니다.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전화반전기를 두 개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한 개,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지금 복합이 되면 안 보이는데 이쪽에 안에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개가 이렇게 배터리가 한 개당 한 개씩입니다. 한 개당 개당 하나씩 플러스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볼보가 원래 네바가 세차 때부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게 지금 자 시동을 안 걸었는데 이 원래 시동을 걸기 전에도 이게 이 차가 이 네바의 이 스프링 이 밑에 스프링이나 금장용 스프링 자체가 좀 세다, 좀 빡빡합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을 끄는 상태에서 이게 이 레버가 지금 내려가 있지요. 이걸 이제 올리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시면 올리기 전에 이 레버에 이 지금 무거운 거 하고 빡빡한 거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부드러운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올리고 나서에 이제 이 동작을 할 때에 이걸 레버를 감각을 한번 보시면은 알 겁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전화반전기 제가 일주일 정도 딱 지났는데 이게 똑같아요.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이 레버 이 스위치를 내리면은 차단입니다. 차단 이게 요압이 안 오지요. 그러면 이게 빈 레버입니다. 빈 레버 우리가 말하는 이 빈 거라 빈 거. 그래서 빈 레버 허공이 빈 레버를 요 하는 거라 자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면은 요압이 올라옵니다. 올을 때나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.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굉장히 레버가 기존보다는 이 뻑뻑한 것보다는 좀 가볍고 그 다음에 레버가 부드러워진다 말이죠. 그리고 동작 자체도 아무래도 얘가 지금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조금 오다가 우리가 붕뜬 현상이라 합니까?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특히 나라시 이거 작업할 때도 그렇게 힘을 갖다가 손목에 막 힘을 막 주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. 그리고 주행할 때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포크레인을 초월한 적이 하나 있지요. 따먹었다 보는 거 이걸 달면은 주행을 할 때 파워가 조금 올라갑니다. 예, 이제 그렇다고 막 팍 올라가는 건 아닌데 조금 차이 난다는 거. 그리고 이 기름 차이도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. 근데 이거는 제가, 이게 이제 제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, 제 소개를 해갖고 다신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거는,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. 이 부삭기를, 이 장비 같은 경우는, 볼보 같은 경우는 아마 세차 때 처음 타시는 분들은 레버가 굉장히 무거워요. 이 무겁기 때문에
얘가 무겁기 때문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 이 말이지. 자, 그 상태, 그런데 이걸 달면은 이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집니다. 그럼 저기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가볍다 이 말이지요. 예. 거기다가 요 밑에 있는 이 스프링, 작용 스프링만 바꿔버리면은 완전히 막 우리가 말하는 공차배기. 예. 그렇게 된다는 거. 이게 밑에 작용 그 스프링을 이거 전압 안정기 안 달고 그 스프링을 바꾸면은 물 레버는 가벼워져요. 레버는 가벼워지는데 동작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. 동작은 똑같습니다. 레버만 가볍다 보이지. 근데 동작 얘는 이것도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동작 자체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. 부드럽고 그다음에 좀 이 스피드가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스피드가 조금 더 잘 납니다. 요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좌우지간 또 좋은 거는 이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가 해상도가 이 지금 요 카메라 이게 핸드폰 때문에 이러시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굉장히 선명히 잘 놉니다. 요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이 볼보의 이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그렇게 썩 그리 뭐 아니 뭐 좋다고는 못 하는데 처음 달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. 그렇게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다른 기능들도 이 쉽게 말하면은 조금 더 좋아진다 이 말이지요. 그래서 이거는 달기 전하고 달기 후하고는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이거는 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차종을 여러 가지 타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추천해주는 거니까요. 이거 안 해가지고, 이 작업하는 데에 현장 가고 정밀도 있는 작업하는 데 가가지고, 눈치 안 보고, 과감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 전압 안정기 제가 추천을 해줍니다. 이상입니다.